전직 청와대 실장의 윤석열 전 총장 견제. 사실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한 언론을 통한 메시지 외에는 윤석열 전 총장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윤 전 총장을 두고 여전히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가장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정치 영역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이 상황 자체가 아마 윤 총장 본인 스스로도 아주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도원 의원님, 네. 뭐 지금 영상으로도 만나봤고 윤 전 총장 대선 출마로 가는 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꾸준히 윤 전 총장이 정치 안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노영민 전 실장 얘기에는 약간의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들리냐면은 마치 윤석열 그 전 총장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게 나타나면은 출마하기 어려울 걸 하는 약간의 그런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은 지금까지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 간의 갈등 과정이나 이런 데서 뭐 이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런데 어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야당 후보로 나올 수 있겠냐 이제 약간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그 검찰총장 임명돼서 취임사부터 이후 신년사 모든 연설에서 한 번도 본인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또는 정권이나 정부의 검찰총장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늘 국민의 검찰총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퇴임 이후에 어떤 퇴임사 그리고 기자회견 이어진 최근까지 이어진 기자회견을 보면은 항상 국민 편에 서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무슨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정치를 안 한다,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한다 몰라도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노영민 전 실장도 이제 비서실장 물러나서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그 미래를 그리지 않겠습니까? 예.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어떤 지역의 뭐 그 광역 단체장으로 나올 수 있고 또 모든 정치인이 꿈이 있는 것처럼 노 전 실장도 보다 그보다 더 큰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충청도라는 하나의 지역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많은 고려가 있는데 조금 더 그 노영민 전 실장이 정중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번 발언은 아니지만 그 이전의 발언에서도 굉장히 그 정치인으로서의 뭐 자격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윤 총장을 공격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윤 전 총장이 무슨 책을 낸다는 얘기 있는데 책을 내지만 자기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 갖다 놓고 계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위에 나와 있는 사람을 살인자로 부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정치인 자질이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막판에 비판 수위가 높아지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근식 교수님, 네. 제가 지금 드릴 얘기는 어디까지나 상상력인데 만약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있었을 때도 윤석열 총장이 정치 안 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당시에 대통령에게도 그런 보고가 올랐을 거고 그게 오히려 지금 청와대가 윤 전 총장을 생각하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였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은 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개인적 의견으로 일관되게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를 안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기보다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계속 주문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까지 되고 대선을 노리면서 검찰총장 직을 이용했던 정치적 행위를 하느냐에 대한 개인적 불만과 부당성에 대한 토로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해서 안 된다는 게 강한 거지 안 할 거라고 전망하는 무슨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료나 근거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께 정치 안 할 겁니다라고 좀 보고했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누가 봐도 노영민 비서실장만 빼고 사실은 누가 봐도 윤석열 전 총장은 야권의 대표 대선 주자로 분명히 뛸 것이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개인 의지는 확실히 보이지만 개인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 당에 어떤 만들어지든지 당에 또 어떻게 들어가든지 해서 야권의 대선주자로 또 선출이 되어야 되고 대선주자 선출이 된 다음에 또 본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해서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저 판단은 개인적인 어떤 당위성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기대를 섞어서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도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충청이라는 지역이 겹치면서 생각되는 약간의 바람도 있지 않은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평들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과 노영민 전 실장과는 달리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 길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테고요. 중간중간에 누군가 계산한 듯한 행보를 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한 말씀을 했던데요.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기획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어제도 저희가 잠시 얘기를 해봤는데 이낙연 전 대표에게는 윤 전 총장의 이런 여러 행보가 누군가의 기획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반대로 뒤집어보면 여당 입장에서 윤 전 총장의 선거 관련 메시지가 꽤 부담스럽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럽고 실은 지금 이 선거판이 이렇게 요동친 계기도 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실은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약간 불거졌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 이제 LH 사태까지 추가되면서 지금 선거판이 굉장히 요동쳤는데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형국인 건 맞고요. 다만 노영민 전 실장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건 실은 본인의 바람이자 신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으로 어떤 모든 분야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었고 특히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갑자기 사표를 냈고 바로 대통령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인 중립성이 굉장히 왜곡되거나 또는 의심받을 수 있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검찰총장이 바로 대권에 출마한다. 이건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노영민 전 실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윤 전 총장 관련 발언들을 하나하나 만나봤는데요. 제가 사실 뉴스탑10 서두부터 지금까지 좀 무겁게 달려온 측면이 있어서 저희 잠시 숨 좀 골라보겠습니다. 네, 장혜치 평론가님, 오늘 윤석열 전 총장 팬클럽에서 한 언론을 통해서 윤 전 총장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초등학교 시절 부친 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돌잔치 당시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진이 눈길을 참 끄는데 지금보다는 많이 마르고 젊은 모습이에요. 저도 처음 보는 사진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팬클럽에서 뭐 적절한 경로로 입수한 사진이라고 하는데 어린 시절 사진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이제는 명실상부한 잠재적 대선주자로 이미지를 확고히 굳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젊은 시절 사진들이 이미 많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던 바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대권주자의 어린 시절이나 학창시절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집니다. 또 저 대학 졸업사진을 보니까 대학 때 어떤 생활을 보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돕고 있는 측근 그룹에 서울대 법대 동기 그룹이 상당한 중량감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여의도에서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 생활에서 뭔가 평판이 나빴다면 이 서울대 법대 동기 그룹이 그렇게 나서진 않았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법시험 구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보통은 구술을 했다 하면 그게 약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워낙 주위의 인간관계, 대인관계 신경을 많이 쓰느라 좀 속된 말로 하면 술자리 좋아하고 후배들 잘 챙기느라 그리고 법종은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사가 워낙 넓었어서 구술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만큼 대학 시절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호감의 이미지로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저 사진은 공개된 사진 자체도 재밌지만 누구를 통해서 공개되느냐에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지대라는 게 이제 기쁨이 있는 안전지대라는 건데 윤석열의 열자가 기쁠 열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이 열지대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은 그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기 전에 출근길에 그 응원하는 그 시위대한테 내려서 포옹하고 악수한 적이 있었죠. 이제 집회를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화환 보내고 추미애 장관한테 조화 보내고 이 부분들인데
아, 이 사진을 줬다는 거는 윤석열 총장의 허락 없이는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지대를 자기의 팬클럽으로 인정했다는 거고,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조직화를 시작했다는 그런 정치적 의미도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린 시절 사진 공개도 저희가 균형을 맞춰야 돼서요. 윤 전 총장 대학 졸업사진, 이재명 지사의 대학 시절 모습도 있고, 여기 보면 군복무 시절의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까지 저희가 그때 그 시절 잠시 호흡을 좀 골라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신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벌떼같이 달려들어 윤석열 전 총장 견제하래. 그런다고 대세론이 꺾이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분도 있고요. 또 볼까요? 예. 윤 전 총장 돌잔치 사진까지 참 누가 보면 위인전 인물인 줄 알겠다. 라는 시각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아, 참 마지막까지 다른 후보 단점만 잡고 늘어지니 국민들이 한숨만 난다. 이제 어제 토론회를 보신 분인 것 같고요. 예. 오세훈 후보가 남긴 희대명언 기억 앞에 겸손하라. 예.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앞에서는 서민들, 약자 위하는 척, 뒤에서는 자신이 이익 챙기는 위선자들.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임대차법 관련 논란들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